자, 오늘은 400만 유튜버인 제프 니퍼드의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하체 루틴을 베이스로 제 방식대로 바꾼 남성분들이 필수로 해야 하는 하체 운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앞쪽인 대퇴사두근, 뒤쪽인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까지 자극할 수 있는 총 5가지 하체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코어 운동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기술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하체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체 근육을 쓸 일이 잘 없죠. 그렇기에 워밍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분에서 10분의 가벼운 걷기로 체온을 살짝 올리고 동적 스트레칭으로 다리 근육들을 열심히 움직여줍니다. 워밍업은 길어도 한 20분 내외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루틴을 소개하기 전 남자들의 강력한 하체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체 부스터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 유튜버여서 각종 보충제 협찬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제품도 제가 한 10월에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뜯어보지도 않다가 제가 11월 다이어트를 할 때 힘이 계속 빠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처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먹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심플리커인데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확실히 활력이 생긴 게 느껴질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플리커는 딱 남성 활력 4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활력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한번 섭취할 때 장어에 20배의 아르기닌과 부추 11배, 마늘 26배의 블랙마카, 굴 37배의 아연, 마지막으로 야간분까지 있어서 이 남성분들을 위한 맞춤형 활력제랍니다. 네 가지 성분이 한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거 챙겨 먹을 필요가 없이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협찬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실제로 심플리커를 3개월째 먹으면서 도움을 받았기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자연 원료 식품이라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운동 시작 전에 심플리커랑 물 마시고 그다음에 워밍업 하고 본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으로 진행하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더 도움을 받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심플리커 먹고 활력 충전한 후 하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2회에서 4회의 고중량 스쿼트 딱 한 세트 합니다. 이 방법은 최소한의 양으로 스트렝스를 올리면서 나머지 볼륨을 근비대에 집중하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중량 한 세트를 하기 전에 제가 직접 하는 워밍업 세트입니다. 70kg 10개, 120kg 8개, 170kg 1개, 그리고 본 세트인 175kg 3개입니다. 고중량은 1RM의 85에서 90% 정도의 무게로 2회에서 4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강도의 훈련이긴 하지만 RPE 9에서 10을 하기보다는 RPE 7에서 8 정도를 타겟팅하면서 완벽한 자세로 무게를 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스쿼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핵스쿼트나 스플릿 스쿼트로 대체하여도 괜찮습니다. 탑세트 이후 3세트의 하이바 스쿼트를 5회 진행합니다. 이때의 무게는 탑세트의 75%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75kg가 탑세트였기 때문에 75%인 132.5kg로 진행하였습니다. 바페스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신경 쓰시면서 5개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1개를 5번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합니다. 하이바 스쿼트를 할 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처럼 역도화를 신는 것은 좋은 옵션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갈수록 허벅지 앞쪽 근육의 자극이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2세트 8에서 10회 진행합니다. 간단한 테크닉을 드리자면 등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스트랩을 끼고 팔에는 최대한 힘을 풀어줍니다. 호흡을 통해서 배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바벨을 내려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자신의 가동성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내려가는데 보통은 무릎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수축시키면서 진행합니다. 또한 무릎은 조금 구부러져도 괜찮으나 너무 많이 구부러진다면 햄스트링과 엉덩이로 가야 할 자극이 앞쪽으로 빠져버리니 무릎은 살짝만 구부리고 허리가 굽지 않는 선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대부분 바페스가 일직선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바벨을 일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맞게 내 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지 바벨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햄스트링에 더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아랫부분의 가동 범위를 길게 하면 되고 엉덩이의 자극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끝 동작에서 엉덩이를 계속 강하게 수축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세트 8회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해당 운동은 워킹 런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불스스에서 보폭은 벤치에 앉은 뒤 다리를 쭉 뻗은 위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불스스를 진행하는 팁은 처음 양쪽 손에 20kg 덤벨을 들고 8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쪽 덤벨을 버리고 8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몸으로 8회를 진행합니다. 딱 이렇게 두 세트를 진행하면 하체 전체가 빵빵하게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입니다. 2세트 8회에 햄스트링 컬을 진행합니다. 리뷰 논문에 따르면 햄스트링 운동 중 높은 자극을 주는 것은 노르딕 컬 그리고 햄스트링 컬 순서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노르딕 컬을 할 수 있으면 노르딕 컬을 진행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인 레그 컬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는 라잉 레그 컬보다는 앉아서 하는 시티드 레그 컬이 햄스트링의 활성도가 더 높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다음 운동입니다. 안쪽 허벅지를 쪼우는 내전근 운동을 하겠습니다. 2세트 12회 진행합니다. 헬스장에서 훈련하시면 애덕터 머신이라고 허벅지를 모으는 기구에서 진행하면 되고 저처럼 기구가 없으시다면 케이블에 발을 걸고 케이블을 발 안쪽으로 당겨오는 애덕터 스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진행하는 방법이 꽤나 좋으니 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은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닐링 케이블 크런치로 마무리 운동을 진행합니다. 2세트 12회 진행합니다. 직접적인 코어 운동은 상체의 안정성을 더해줘서 하체 운동에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케이블을 잡습니다. 이때 체중으로 케이블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근을 수축시켜서 케이블을 당겨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기보단 가벼운 무게로 먼저 진행하면서 복근이 수축되는 느낌을 잡고 점차 무게를 올려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하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하체 운동 루틴을 알려드렸으니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 시작 전에 소개드렸던 이 심플리코에서 저희 어썸블리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할인가로 딱 일주일, 7일 동안 준비했다고 하니 운동할 때나 평소 일상생활에 활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남성 활력을 위한 필수품인 심플리커 꼭 드셔보시고 하루하루 활력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